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hannel. This is the 7th video of Santa Lake's 10 Divine Bill Contest. 10DBC is a contest held in Binu's Korean channel where participants submitted a build on a 10 Divine budget on day 10 into the league. Today's build is Mind Over Matter Agnostic Hex Blast Minor Scion. If you guys already know about Hex Blast builds, this build will blow your mind because it is both strong and tanky using a very clever mana mechanism. Hope you guys enjoy! DPS는 뭐 사실 원체 좋으니까 만화 기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분이 보내주셨던 방식도 거의 생존에 투자했는데 DPS가 오 맞아요? 아니 아예 안 자는데? 요번 매드는 맘가지론자 사폭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레이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빌드는 이번 시즌 가장 핫한 사술폭발 지뢰입니다. 이 빌드는 기존의 사술폭발 지뢰와 다르게 현재 많이 사용되지 않는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만화 소모, 비전의 망토와 인디고를 활용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소모한 만화값에 따라 추가 번개 피해와 주문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힘의 부적, 위축, 정의의 화염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피해 증가 옵션들은 사술폭발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적의 가장 낮은 저항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에는 점화 동결 감전이 유발됩니다. 이게 사술 폭발의 진짜 큰 장점이죠. 첫 번째는 저항에 뭘 깎든 상관이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위축이 먹는다는 점. 그러니까 원소의 장점과 카오스의 장점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심지어 상태 이상까지 걸 수 있죠. 그게 이제 사술 폭발 지뢰의 가장 큰 장점인 건데,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베드는 MOM 맘가지론자를 이용해 만화로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만화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초당 1200 이상의 생명력 재생. 오! 재생도 되게 높네요. 생재생 1200에 만화 재생 3300이면은 거의 대부분 감소해서 만화로 피해를 받거든요. 되게 높은 재생 수치인 거예요. 비전의 망토 힘의 부적은 만화를 소모함에 따라 생존에 도움이 되는 보호막과 피해 감폭을 해줍니다. 사이온의 전직노드와 중형 스킬 군주얼의 효과를 이용한다면 무한 플라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온을 하셨군요. 앞서 만들어진 무한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기절 면역, 저주 면역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의 조각을 통해 동결에 대해 면역을 가졌습니다. 재생력이 높은 이 빌드는 점화, 출혈 등과 같은 지속 피해 대응에 탁월합니다. 지금부터는 리그 11차 기준 약 1100카오스 오디바인 정도의 빌드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오, 재밌어 보이네요. 한번 봅시다. 오디바인 상태의 사폭지. 권능 스태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패를 이용한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이죠. DPS는 뭐 사실 원체 좋으니까. 그러네. 미확인 맵이네. 만화 기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분이 보내주셨던 방식도 거의 생존에 투자했는데 DPS가 굉장히 잘 나오네. 이전에 보내주신 빌드들 대부분 빌드들이 대부분 만화 기자였죠. 비노 불쌍해. 오 맞아요? 아니 아예 안 자는데? 이것도 맞아요? 잠깐만, 헝거를 맞는다고? 와, 개단단한데? 와, 아예 안 달아, 밑에 맞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폭지 하면은 드는 생각이 딜직노라서 죽으면 좀 감소해야 된다는 점에 있는데, 이건 거기다 딜을 좀 빼고 생존을 올려서 단점을 메꾸시는 거죠. 와 이거 그.. 야 물기를 맞는데? 잠깐만 저거 개센데 저거? 생명력은 아예 안 다는데? 분명히 DPS는 일반적인 사폭지에 비해서 좀 낮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낮지도 않아. 오 이게 만화 기재는 피보다 만화가 중요해요. 만화량이 더 중요해요. 거의 다 만화로 봤기 때문에 나올 딜은 다 나와. 중요한 건 그러면서 생존을 많이
올리는 거죠. 무한충전되는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멤버들이 가리지 않는다. 망가지로 혼자 특성상 지속피해 강하다. 그렇죠. 세팅이 완성되면 우버메이븐을 페이스탱킹하며 스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버메이븐 스킵하면서 페이스탱킹이 둘 다 가능한 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단점은 만화가 말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아 좋네요. 아 너무 좋은데 아, 영상이 너무 적은 게 너무 아쉽다. 어쨌든 본인이 보내주신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로 보내주시면은 그 투표 영상에서는 제가 덧붙여 드릴게요. POV 체크 한번 해봐야죠. 하이엔드도 아마 아르님 방송 가면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복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방향도 재밌겠네요. 아이템 좀 체크해 볼게요. 어 진짜 그냥 거적대기 셉터 만화 맥시멈 만화가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비싼 건 없고 인디곤. 아 인디곤에 뚝배기 인첸트 싸지 않나? 인디곤이 요새 엄청 싸거든요. 거의 안 써서 만화 기재를 많이 안 해요 요새. 그래서 뚝배기 인첸트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할 만한 인첸이 사출폭발 피해 정도밖에 없구나. 근데 그래도 오퍼나 오르니까 되게 좋죠. 노출은 라이트닝 노출로 이용해서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번개 딜 플랫에 넣어도 이 저항각을 번개 저항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화기재 활용이 수월하네. 사폭질을 해도 만화기재의 단점은 번개로밖에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근데 사출폭발 같은 경우는 저항이 가장 낮은 저항의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카오스 피해면은 절망을 걸어서 카오스 저항을 깎아야 되는데 사출폭발 같은 경우는 전도성을 써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기재를 통해서 번개 플랫을 가져오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아이디어가 좋네요. 만화기재의 생존을 챙기고 그 안에서 사폭지의 딜, 날먹 딜 가져가고 번개 플랫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역시 그 한 우물만 파면 좀 다르다. 이게 만화 기재만 파니까 사폭지를 보고도 보통은 이제 치명타나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만화 기재를 보고 전도성 써도 되니까 번개 써도 되겠네?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죠. 보면 세팅도 주얼도 별로 없고 중형군 주얼로 그 만화 관련 그 플라스크 관련만 잘 챙겨주면 문제 없어 보이네요. 사이언이라 더 좋다. 그죠? 사이언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더라고. 전직은 페파랑 그 다음에 하이로폰트까지. 맞아. 만화기재면 애쉴까지 방어기재로 쓸 수 있죠. 아 좋네요. 재밌다. 회복력이 또 높아가지고 두 가지로 혼자가 어딨지? 아 이건가? 아 여기 있네. 아 불가지론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군요. 아 이래서 그냥 오른쪽을 타도 그냥 아이템 갑옷이랑 신발로 맘가지론자 다 가져올 수 있네. 오 좋다. 아 이거 업글 전 그거군요. 옵션이 좀 다른 게 있나요? 아 회피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 아 만화 상실이 있네. 어차피 이 빌드가 회피를 주로 쓰는 빌드가 아니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불가지론자가 없는데? 아니 불가지론자가 사라지네. 일단 중심 게임이 다 있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또 맛있는 빌드였습니다.